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미라이스의 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오늘 영상은요, 진짜 오늘은 아무것도 없어요. 영상이 좀 아무것도 없는데, 제 나름대로 의미를 붙이자면은 한국과 일본을 잇는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식재료 공유하기입니다. 식재료 공유하기. 예, 요거는 제가 늘 해오던 것 같은데 오늘 좀 특별하게 뭐 별 내용도 없고 한데, 근데 요거는 예, 꼭 한번 여러분들하고 일단 먼저 공유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서로 한일 간의 교류를 저는 돈독하게 하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자, 그럼 보시죠. 자, 요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이 중이라고 써있고요, 이 크기가 중자 크기인데 이게 예, 소, 중, 대가 있어요. 이게 이게 일단 이름을 말씀드리면 여기 써있듯이 호카이시마에비. 호카이시마에비, 이게 정식 명칭은요 호카이에비라는 그 새우거든요. 근데 이게 시마라는 게 뭐냐면, 일본말로 그 일본어 팁, 예, 시마라는 거는 줄무늬라는 뜻이에요. 줄무늬. 예를 들어서 그 말 있죠, 얼룩말. 얼룩말을 일본말로 이제 시마우마라고 그러거든요. 시마우마. 그렇죠. 그러니까 얼룩 이렇게 줄무늬가 가 있는 걸 보통 시마라는 말을 많이 붙여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쪄져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보이나? 야, 이런 식으로 줄무늬가 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익히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거는 생물로 보통 이렇게 유통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물로 먹어본 적은 없고요, 직접 그 지역에 가야만이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예, 물론 진짜 고급집 같은 경우는 직성으로 해서 받아서 쓰는 가게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뭐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름하고 가을, 얼굴이 안 보여. 여름하고 가을이 있습니다. 여름하고 가을. 그래서 지금이 딱 제철이거든요. 굉장히 그 순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공유를 해야 돼요. 일단 그런 의미에서 지금 비디오를 켰습니다. 예, 산지는 그 홋카이도 북해도 콤부몰이라는 그 동네에서 나온 거고요. 요게 중자, 요게 중자로 해가지고 3,218엔입니다. 세금 포함해서. 이게 대짜 같은 경우는요 엄청 비싸. 똑같은 요 크기의 대짜가 있는데 그거는 마리수가 좀 적어요. 근데 그게 한 5,000엔 정도 합니다. 되게 비싸요. 크기에 따라서 굉장히. 근데 마차체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닌데 일단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요거. 자, 언박싱. 언박싱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거 언박싱 하는 사람들이 없네. 그쵸? 그리고 제가 요걸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거는 보통 일본에서는 바다의 루비라고 불린대요. 바다의 루비. 그만큼 이제 루비처럼 굉장히 아름다운가 봐요. 글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바다의 루비라 불리는 새우입니다. 자, 짜잔. 와, 이런 느낌. 와, 몇 마리 들어있냐? 아, 이렇게 좀 보시면 줄무늬가 그쵸?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대로 그냥 먹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 아, 요걸 까는 법을 제가 일단 해볼게요. 요거, 이렇게 있죠? 그러면, 대가리 잡고, 이렇게. 쪄죠? 그 다음, 그 다음 요거, 밑에. 이거. 요 부분도 그 굉장히 그 뭐야, 미소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감칠맛이 엄청납니다. 이게 진짜 깜짝 놀래요. 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지금 몇 마리 들어있는지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스물, 스물, 서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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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서른, 일곱. 한 마리당 가격입니다. 86.9엔. 벌써 87엔 정도. 글쎄요, 요게 87엔이에요, 여러분. 한국 돈으로 하면 870원. 어우, 비싸죠. 그쵸? 이게 그래서 되게 고급입니다, 여러분, 요게. 자, 그럼 하나 먹어볼게요. 맛은 알지만. 아, 진짜 미치겠다.
야, 맛있어 봐. 맛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요걸 꼽고서 한번 식감을 제가 전해드릴게요. 식감. 여기서 오늘 여기서 그냥 여기서 간을 보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아, 이거 열 개. 아, 어떻게 설명해야 돼? 야, 맛있어 봐. 다시 하나.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새우인데 그 게 맛이 나, 게. 게 맛이 나. 아, 식감이 또 이게요. 아, 사람 미치게 만드는 식감입니다. 이게, 뭐라 해야 돼? 여러분, 그 여러 가지 게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그 게를 게살이 왜 이렇게 발라놓으면 부드럽잖아요. 근데 그거를 꽉 눌러놓은 느낌. 꽉 눌러가지고 역시 부케다라고 그런지 맛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게하고 새우하고 꽉 눌러가지고 식감이 아주 그냥 탱글탱글하게 만들어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좀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차새우하고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식감이. 그리고 이게 그 산지에서 바로 잡아서 바로 이제 뭐 찌는지 삶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리를 할 때 이제 소금 간을 다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금 간도 딱 돼 있습니다. 맛있게 그냥 요대로 먹어도 뭐 완벽해. 완벽해. 뭐 여기다 뭐 다른 거 할 거 없어. 원래는. 아, 진짜 맛있다. 뭐랑 비교해야 되나? 그 일반적인 새우보다는요, 일반 그 좀 탱글탱글하다기보다는 이게 쩍쩍 달라붙는 느낌. 쩍쩍 달라붙는. 야, 이거 설명 진짜 힘들다. 섬유질이 굉장히 강해요. 섬유질이. 보세요. 그리고 이 미소가요. 아, 죽입니다. 아주. 야,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야, 이거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요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예, 특히나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요리 연구하시고 막 생각하시는 거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다 압니다. 다 고생 다 압니다. 예, 저도 어쨌든 가끔 이제 머리가 막 안 돌아가고 막 이럴 때는 예, 이런 식재료가 딱 나오면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 왜냐면 이 가게에서는 뭐 조리해가지고 이게 나만의 요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철 요리도 일본에서는 주로 사용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말 이게 막 너무 힘들 때 이럴 때는 이런 게 나와주면은 뚝딱 해가지고 그냥 요것만 요들에서 그냥 내드리면 되니까 예,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편하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걸 쓰면은 참 좋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내느냐면은 뭐 그냥 없어요. 그냥 요거를 이렇게 뭐 브로콜리 같은 거 있으면은 아니 다 먹어버렸어. 야 이거 얼마나 먹는 거야? 자, 이렇게 까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로 해볼게.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 영상 안 보신 분들 없죠? 요거 스미소 숟가락 살아있다. 숟가락 살아있다. 요거를 살짝 뭐 대충 오늘 하겠습니다. 그냥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대충 했습니다. 이거 내가 먹을 거니까 요걸 좀 이쁘게 이렇게 머리스케 해가지고 손님한테 이제 오토시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손님 오시면 맥주랑 같이 내드린다던가 그런 식으로. 근데 비쌉니다 여기 여러분. 네 마리면 이게 4936 벌써 360엔이에요 원가만. 그래서 그런 걸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돼. 근데 너무 힘들 때는 이런 걸 좀 한번 써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스미소 또 이런 것도 잘 맞죠? 스미소랑 같이 해가지고. 야, 이렇게 브로콜리가 오늘 이렇게 예뻐 보이냐. 아, 야, 뭐, 야, 아니 이게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제 영상을 찍으면서 보통 앉아서 먹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통 요리하는 사람들은 이 주방 안에서 맛을 본다던가 간을 본다던가. 근데 맛을 찾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이제 적응이 되어 있다 보니까 편한데 여러분들이 어떠지 모르겠어요. 좀 실례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또 오늘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을 보고 아 뭐가 부족하구나. 야, 좀 이걸 더 첨가해야 되겠다. 이런 거 맞겠다 안 맞겠다 이런 거 연구도 많이 하고요.
네,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일본인들도 그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손님들 취향에 맞게.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죽입니다. 맛있어요. 야, 얘가 이게 진짜 강적이네. 감칠맛이 뭐 진짜 한 일반 새우에 한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감칠맛이 새우 뭐 딱 먹는 순간 보세요. 아우 뭐 새우 그냥 새우 한 10마리가 막 달려들면 아 진짜 맛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재료 공유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가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에도 있으면은 아 이런 게 있다, 일본에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거를 서로 영상으로만 공유를 너무 가까워 그런 식으로 공유를 하는 게 저는 이 뭐라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굉장히 하고 싶었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자, 오늘은 어떻게 뭐 아무 영상이 없었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